내가 진짜 동생이야. 내가 형 동생이라고. 나 신명훈이 아니고 이동욱이야. 이동욱이라고!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! 다녀오겠습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그래요. 또 니들 저 좋은 꿈도 꾸고. 어여들 가. 웬 놈들이었냐? 웬 놈들이 평생 한몫뿐인 남의 결혼식장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간 게요? 동철이 너 때문에 온 사람들인 게냐? 저 언니, 형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. 아니면 동철이가 모신다는 그 사람 때문인 게요? 저 언니, 제가 따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. 이 동철이가 아직도 그 놈의 깡패 소굴을 못 벗어났던 게냐? 동철이 때문이 아니고요. 신태환 측근에서 보낸 놈들 짓입니다. 아, 그리고 이동욱 검사한테 눈도장 찍겠다고 온 손님들도 제법 있어요. 뭐가 어쩌? 그런 하찮은 손님들 모시려고 검사가 된 게요? 이런 호화판 결혼식 올리려고 검사가 된 거냐고? 너희가 벌써 성공할 만큼 했다 해서 이런 호화판 결혼식으로 낯을 세우려고 하는 게요? 누구한테 보여주려고? 정리, 일단 차로 모실게요. 차에 타세요. 동욱이, 너 검사 티내려고 여기저기 청첩장 돌린 게냐? 아니요, 그런 건 아니고요. 내가 보기엔 너들 아직 멀었다. 성공하기 아직 멀었어. 추운데 언니, 차에 타세요. 가면서 설명드릴게요. 설명 필요치 않고 고급차는 너희들 성공한 놈들이나 태고 댕겨. 내 형편은 아주 버스비도 아까울 형편이니까. 정신 나간 놈들, 정신 없는 놈들. 아니, 형님. 아이고. 조원이 들어가 있어. 신명훈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은 태호 아빠라는 거예요.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건 태호예요. 한 가지만 생각해요. 우리 태호 어떤 일이 있어도 태성의 후계자가 되어야만 해요.
말해. 네가 신명훈을 해놓고 이동욱이라고 했던 말. 그게 무슨 말이야? 헛소리였어. 아니, 너 헛소리라는 말이야? 헛소리였다고. 말해서. 헛소리야. 말해! 헛소리였다고! 말해. 말 안 해? 말해, 이 새끼야. 말해. 말해! 헛소리였다니까. 말 안 해? 말해, 이 새끼야. 말해. 말해. 일어나. 말해. 말해! 헛소리를 생각하고 사는 게 좋을 거야.